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제이스텍을 시작으로 파이오링크와 파크시스템스, 피델릭스,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주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한스바이오메드 겹쳤네요. 에이징랜드와 원익 IPS, 리튬포어스, 에코프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겹친 건 아니고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계속 체크를 해서 저희가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씨인가요? 다른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태근 의사님.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져오셨는데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이 오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실까요? 어떤 종목으로 시작할까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기업은 제이스텍이라는 기업을 제이스텍.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더 큰 회사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에서, 셀메이커에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 매출, 장비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제이스텍을 좀 준비를 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인 운반 차량이라고 하죠. AGV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상황에서 2차 전지 쪽과 로봇 쪽에 대한 매출도 2024년도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좀 적긴 하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그래도 좀 적합한 성격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이스텍 이재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시간 딱 맞춰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고 계신데 블루베리 님이 두 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서 오늘 좋다라는 댓글도 주셨고 박루 씨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본인 선배님이랑 99.9% 굉장히 닮으셨대요. 네, 그렇다고. 저 아닌가요, 그럼? 네,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면 또 저희가 답도 해드리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저는 유니사 대자뷰 같네요. 안경 쓴 것도 그렇고 모습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요거 관련돼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정부하고 의사와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 차관하고 그리고 전공이 되었던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용 부분을 개방을 하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피부 미용 시술 진입 자격을 개방하는 방안이 좀 포함이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이 미용 절대 뭐 개방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피부 미용 관련되었던 기업들이 어떤 호재가 될 만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차적으로 한스바이오메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이제 2월 29일 날 좀 그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민트픽스 같은 그 3종 세트가 있는데 이게 민트리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TFDA 이쪽에 품목 허가 완료가 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해외 어떤 매출 저담회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브라질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리프트 전 라인업이 작년에 허가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예정인데 어찌 보면 올해 해외 쪽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동남아 쪽하고 북미 아니죠 남미죠 브라질 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 아주 겹치는 것 같아요.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탈중국 진행하게 되면서 남미란지 동남아 쪽으로 매출 늘려가고 네.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저 바로 갈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관련돼서 보안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파이오링크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시장에서 액침냉각과 관련돼서 GST라든지 KN솔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파이오링크가 직접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데이터 센터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종이고 섹터지만 앞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하는데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가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파이오링크 같은 보안 관련주들은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보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오링크 보안 관련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연속해서 저도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에이징랜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최근에 그 AI 페미스 디프아이라는 회사하고 뉴로모픽 반도체 모듈 및 칩 개발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3년, 5년 넘게 길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용까지 시간이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차세대 AI 칩 개발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SK그룹의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X330이라는 AI 칩을 이제 개발했었는데 여기에 에이징랜드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TSMC 7나노 이쪽에 이제 올해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K그룹과 원래 SK하이닉스와 상당히 가까웠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그 AI 관련돼가지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쪽 같은 관련해서 HBM이 있는데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HBM3E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완판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HBM4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TSMC와 협력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낙수 효과 기대가 됐었고 이제 TSMC 쪽으로 확장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1차 밴드로 등록이 된 아시겠지만은 EO 테크닉스도 있고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공식 협력사 그러니까 HBM이었던 수혜주가 좀 확장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솔루션을 전부 제공을 하게 되면서 2019년부터 TSMC의 협력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땡이 너무 신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세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를 가져왔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예, 뭐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됐었던 기업이죠. 원자 현미경과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원자 현미경이라는 그 워딩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미세화가 되고 있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계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네. 이 파크 시스템즈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EUV 쪽에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HBM 쪽이나 EUV 쪽으로 엮여가지고 장비
장비 매출이 2024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무식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쪽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후속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파크 시스템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지만 뭐 최근에는 뭐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편악계 같은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고점이 21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편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까지 한번 시세 분출을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사님. 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좀 언급을 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HBM 관련돼서는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만 이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웨이퍼 투입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수혜를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HBM에서 HBM 관련돼가지고 이제 TSMC 쪽으로 좀 확장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캐파 확대를 진행하게 되면은 전공동 쪽으로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반기 평택 P3 이제 캐파 확대 진행하게 되고 P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14, M16 이쪽도 이제 증설을 진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D램 라인을 HBM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웨이퍼 투입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캐파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29일 요날 13%간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기 아마 세 공제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HBM 관련돼가지고 전공정 같은 경우 이제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네.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HBM 장비 관련돼가지고 웨이퍼 위에 고압 열 처리하는 구리 연인이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이번 종목은 펜트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 같은 경우는 SMT라고 하죠. 표면 실장 기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PCB라고 하죠. 우리가 가전제품 뜯어보면 초록색이 있는데 그 PCB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솔더 페이스트 같은 것들을 접합하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MT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펜트론의 실질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패키지 자동 검사 장비 그리고 뭐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이런 검사 장비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 2024년도에는 4종이 이제 매출로 계속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지금 HBM 쪽이나 AI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가 흑자가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이든 소재주들이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승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펜트론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제 2차 전지향 자동 검사 장비에 대한 수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보니까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트론까지 자세하게 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 네, 종목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통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규적 반등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이통 관련주가 올라오니까 여기저기 또 이제 추세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공급적인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의 탄산이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물 가격도 또 10만 위안 쪽으로 이제 올라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위안이 손익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근히 손익 분기점이 올라간 것들이고 이게 추세적 상승,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같은 그런 가격을 만들어주기에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포지션의 어떤 영향도 상당히 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춘시가 이제 리튬 찌꺼기 처리 부실 업체에 대해서 생산 중단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감소라든지 생산량 축소라든지 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공급 쪽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서 탄산이튬 가격 이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갔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하이드리튬, 리튬포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륙하고 항구 쪽의 재고가 또 10만 3천 톤 기록하게 되면서 또 8천 톤 정도 제가 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네. 하시는 게 맞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CIS 다섯 번째 CIS.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서 전극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차전지 쪽이 지금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CIS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전극공정에서의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7천억 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인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9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수주잔고를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고체 쪽과 엮여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고체 관련돼서 변동성이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5일 날 한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때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앞으로 전국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매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작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수주잔고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전 CIS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까지 다섯 번째 종목까지 다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 네. 2차전지 에코프로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박루씨 님이 에코프로라니요. 차라리 비트코인을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에코프로 괜찮을까요? 에코프로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본인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를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갖고 나온 건 뭐 마지막에 말씀드린 빠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주 인터배터리 2024 일정 있죠?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 뭐 친환경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V2 공개를 한다 그러고 여기에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 확대, 뭐 재사용 등 제조 비용, 뭐 30% 절감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코프로를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액면분할 하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스피전 하게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분할 진행하게 되는데 과거에 그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퍼시픽도 그렇고 액면분할 한다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뭐 이제 전날 원활하게 주식 거래가 되게 되고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게 하면서 상승 나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슈들에 가지고 상승 나왔던 과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한번 뭐 이슈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개별 기업 이슈를 인해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어쨌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주총 이사회는 이제 의결이 됐고 이제 앞으로 주총 다가오게 되면서 아마 거기서 이제 결정이 저는 100%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스튜디오만큼이나 에코프로 그룹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강조를 드리겠고요.